저는 거이대 히로아키 이문이다. 아리가토고자이마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죄송한 것은 저는 한국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동시통역을 부탁드려서 저는 일본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타이틀이 주최 측에서 붙여주셨는데 공전의 과제 탈핵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나라 한국에 와서 있습니다. 와 있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지금까지 많은 핵발전소를 만들어 와 버렸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일본에서는 그 핵발전소가 엄청나게 비참한 사고를 일으켜 버렸습니다. 그것을 눈에 보고도 또한 한국도 핵발전을 추진한다고 지금도 표명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지금 정권인 자민당 정권도 더욱 핵발전소를 건설 또는 수출하겠다고 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나라 한국 그리고 일본 또는 세계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핵발전을 그래서 핵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 들으시려고 오셨을 텐데 특히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습할 수 있는 건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에서도 사용 해결로 제철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아시나요? 이건 인간이 처음으로 장렬시킨 원폭 핵폭탄입니다. 한국에는 아마 기독교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보는데 이 원폭은 트리니티라는 이름인데 이름을 붙였는데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름을 붙인 이름의 원폭이 장렬한 것은 1945년 7월 16일입니다. 이날은 미국, 소련, 영국이라는 3개국의 순회가 여기 베를린에서 교회에서 포츠담에 모여서 일본에 대한 항복 권고를 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미국은 이 포츠담 회담에 맞추어서 이 인류 최초의 폭탄을 자기네 나라 사막 아라모골드에서 장렬시켰습니다. 이 원폭은 핵폭탄은 인류 최초의 것입니다. 누구도 진짜로 이 폭탄이 폭발할지 어쩔지 몰랐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방대한 돈을 바쳤어. 10만 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과학자, 노동자를 비밀 도시에 집어넣고 몇 년이나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최초의 원폭이기 때문에 이 폭탄이 정말 폭발할지 어떨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막 일각에서 폭탄을 터뜨려서 이것을 설계한 물리학자, 군인 등이 우선 처음에는 몇 킬로 떨어진 멀리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폭탄의 스위치를 넣은 순간 불덩어리가 장렬했습니다. 태양보다 더 뜨거웠다고 얘기합니다. 폭심지는 모두 녹아버리고 모든 게 녹아버렸습니다. 몇 킬로나 떨어진 곳에서 보고 있던 과학자, 군인들 앞쪽으로도 맹렬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미국에서 보자면 엄청 고생해서 만들어낸 폭탄이 사막에서 성공하게 되는
그래서 이 성공 얘기를 바로 포츠담 회담장에 보냈습니다.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었는데 원폭이 성공했다는 뉴스를 듣고 옆에 앉아있던 영국 처칠 수상한테 지금 우리가 원폭을 만들었다. 이제 세상은 우리 것이다라는 그랬다는 그 원폭입니다. 이 폭탄은 すぐに 바로 また使われることに 바로 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분도 아시겠지만 히로시마입니다. 히로시마라는 도시는 사막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서울에 왔습니다. 거대한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서 살고 여기에 모여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드시고 각각의 일을 하시고 또는 학교에 가고 또는 아이들은 노는 어느 도시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겠지요. 히로시마라는 도시도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미국이 원폭을 떨어뜨려서 이러한 버섯 구름이 퍼졌습니다. 당시 히로시마 도시는 이러한 곳이었습니다. 일본 가옥이 이렇게 빽빽하게 밀집돼 있고 노면 길에는 노면 전차가 돌아다니고 있고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고 일상을 보내고 물론 남자도 있습니다. 여자도 있었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있었습니다.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막이 아닌 이러한 곳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충분히 다 알면서 여기에 원폭을 작렬시켰습니다. 왼쪽 안쪽으로 보면 둥근 지붕이 보이는데 이거지요. 이것이 원폭돔으로 불리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 돔 위쪽에서 약 600m 상공에서 원폭이 작렬되었습니다. 거대한 불덩어리가 형성되고 폭심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타서 죽고 그리고 히로시마는 순식간에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피폭된 사람들은 이렇게 얼굴도 화상으로 빼앗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옷도 뭐도 다 타 붙어버리고 몸도 화상으로 피부가 늘어지고 이러한 상태의 사람들은 도망다니는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 직후 사흘 만에 미국은 나가사키에 원폭을 떨어뜨렸습니다. 나가사키라고 해서 물론 나가사키도 사람이 사는 도시지요. 특히 기독교분들 많으신 그러한 도시인데요. 여기에 미국이 원폭을 떨어뜨려서 일순간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죽고 그러한 상황을 맞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피폭자라는 표차를 달고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두 개의 물체가 놓여있는데 이것은 왼쪽에 작은 히로시마에 떨어뜨려진 작은 원폭이 히로시마에 떨어뜨려진 리틀보이라는 원폭입니다. 마르코이 즈그리무크리시타노와 나가사키에 좀 커다랗게 생긴 동그란 것은 나가사키에 투하됐고 그 이름이 백스맨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미국은 이것을 몇 년이나 걸려서 만들었던 원자폭탄인데 사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투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양이 다를까 하는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원자력 혹은 원자력 발전, 핵 발전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왼쪽에 있는 히로시마 원폭 쪽은 우라늄이라는 물질을 재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팻맨 이것은 플루토늄이라는 천연으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개의 원자폭은 원폭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것이지만 그 재료가 전혀 다른 원폭이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이렇게 형태가 다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원폭 제조 계획은 맨하탄 계획이라는 암호로 불리었습니다. 맨하탄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뉴욕의 중심부에 있는 맨하탄 섬이라는 그 섬의 이름이지요. 당시 그곳에 군 사령부가 위치했기 때문에 그 지명을 따서 이 미국의 원폭 제조 계획이 맨하탄 계획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계획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우라늄을 채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파서 가져온 우라늄은 본래는 두 종의 우라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폭을 제조하기 위한 그 원료 우라늄은 그 파온, 채굴한 우라늄의 0.7% 전체 150분의 1밖에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적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무엇을 했냐면요. 먼저 그 원폭의 재료가 되는 우라늄 235라는 핵물질만을 농축시키자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파온 그 물질 그대로의 상태로는 원폭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 핵분열을 일으키는 우라늄만 분류를 해놔야 된다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나서 핵물질의 우라늄 그 덩어리를 손에 넣게 되고 히로시마 원폭을 만들자 라는 것을 한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원자폭탄을 제조하는 작업을 동시 병행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처럼 채굴해온 우라늄이라 할지라도 0.7%밖에 핵분열성 우라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걸 모으는 것은 너무나도 지난한 작업이다. 그러니 핵분열을 하지 않는 우라늄이 99.3% 존재한 그것을 플루토늄이라는 물질로 바꿔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원자폭탄의 재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물리학자가 가르쳐준 겁니다. 그래서 플루토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원폭을 만들자 하는 작업을 또 한편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이 무엇이냐면 원자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의 여러분들께서도 원자로라고 말을 하면 원자력 발전, 핵발전, 그 발전을 하기 위한 도구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원자로라는 것은 원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플루토늄이라는 원폭 재료를 만들고 싶어서 개발한 것이 이 원자로라는 장치였습니다. 이 장치, 원자로를 움직여서 플루토늄이라는 물질을 계속 만들어가요. 근데 그걸 만들었다고 해서 원폭의 재료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사용 후 연료 안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내야 하고 그래서 개발된 기술이 재처리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플루토늄을 추출해내고 이것을 가지고 나가사키 원폭을 제조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맨하탄 계획에서는 히로시마 원폭을 만들어내는 흐름과 나가사키 원폭을 만드는 흐름 이 두 작업을 동시 병행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하나씩가 낯선시대 모시밖에 나요. 제가 잠깐 이야기가 하시면서 제 옆길을 세서 죄송합니다만 이 채굴 회원 우라늄 안에서 핵분열성 우라늄을 왼쪽 끝자리에 모아놓았지 않습니까? 아,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핵분열하지 않는 우라늄이 남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 남은 것이 우리가 열화 우라늄이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아, 그리고 오른쪽 이 양산 쪽 그 흐름에서는 원자로를 움직여서 핵분열성 우라늄 우라늄을 지속적으로 태우고 그리고 핵분열하지 않는 것에 일부러 플루토늄으로 바꾸는데요. 이것을 플루토늄 추출해낸 이후에는 우리가 감손 우라늄이라고 부르는 핵분열성 우라늄의 비율이 적어진 우라늄이 쓰레기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열화 우라늄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전쟁 무기를 만들어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등에서 미국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무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좀 옆길로 샜습니다만 어쨌든 맨해튼 계획에서 원폭을 만들기 위해서 구축해온 기술은 먼저 탈 수 있는 핵분열성 우라늄을 모으게 되는 농축이라는 작업 하나고요. 또 하나는 플루토늄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원자로를 만들고 그 원자로에서 재처리를 해가는 추출하는 재처리 이 기술이 원폭을 만들기 위한 그 중심이 되는 세 가지 기술입니다. 세계 각국은 어떻게 해서든 이 기술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싶어 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날까지 여러 모양으로 전쟁과 다툼을 지속해왔다는 게 전후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원자폭탄이라는 것은 너무나 거대한 힘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원자력의 자기들의 환상을 투영하게 됩니다. 아, 즉 그 원자력의 꿈을 걸게 되는데요. 어떤 꿈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신문기사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1954년 일본에서 원자력 개발이 처음으로 국회에서 승인이 되고 거기에 예산이 투여된 해였습니다. 이 해에 어떤 식으로 일본의 언론이 그 원자력의 꿈을 꾸었는지 를 알 수 있는 신문 기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을 잠재적인 전력으로서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것이다. 게다가 석탄 등의 자원이 앞으로 지구상에서 차츰 적어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에너지가 지니는 위력은 인류 생존에 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때 당시 이걸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저 자신이요. 일본이 전쟁으로부터 탈피해서 부흥을 복구를 해서 어떻게든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화석연료가 없어진다면 그 후에는 원자력이다라고 저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이라는 그 장에 제 스스로 발을 내딛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2011년에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만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의견을 물으러 찾아오셨습니다. 개 중에는 해외 언론 관계자분들도 오셨고 한국의 언론 관계자들도 제게 취재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게 반드시 물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은 피폭국인데 왜 원자력 핵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피폭국인데라는 그 표현이 아니라 피폭국이 때문에 더욱 원자력에 기대를 걸었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つの 原爆を 일본이라는 나라에 두 개의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고 많은 사람이 고난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단순한 상처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 일본이 원자력의 힘을 평화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받았던 상처를 그저 한낱 상처로 인식해 갖고 싶지는 않다. 어떻게든 인류의 희망을 위해서 이를 사용하고 싶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히로시마 나가사의 민족자분들은 오늘날의 이르기까지 핵무기를 폐기하자 하는 마음으로 그 선두에서서 운동을 해 오셨습니다만 그래도 원자력 발전, 핵발전이라는 것에 관해서는 오히려 찬성이라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피폭국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미 58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오늘까지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드렸던 신문 기사의 후반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2,000분의 1로 줄어든다고 신문이 썼습니다. 제가 원자력에 대해서 꿈을 품었던 그 당시는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어진다면 전기의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저렴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늘 들었습니다. 전혀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세계 최고로 전기요금이 비싼 나라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핵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요금은 수력에 비해서도 화력발전에 비해서도 고가라는 것은 지금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신문기사는 이렇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에는 화력발전처럼 원자력발전은 화력발전처럼 커다란 대공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대규모 공사도 뚝뚝도 필요 없다. 그리고 태우고 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한 트럭도 필요 없다. 밀폐식 가스터빈이 이용할 수 있고 그 보일러에 물도 줄 필요 없다. 보일러 물도 필요 없고 상간 벽지에 그 쓰레기들을 나를 필요도 없다. 빌딩 지하실에 발전소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핵발전소를 보러 가신 적이 있는 분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자력 발전소는 거대한 공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화력 발전소와 비해도 훨씬 거대해졌습니다. 결코 도심에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서울에도 세울 수가 없겠죠. 인구가 적은 과소지에를 선택해서 만들어야 하겠고 지하 건물, 빌딩 건물 지하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꾸었던 이런 꿈은 모두 다 환상이었다는 것은 지금은 명백하게 드러났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려고 발전을 추진하려고 하면 어떤 작업을 대체 밟아가야 하는가를 이 하얀 캔버스에 그려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왼쪽 끝에 제가 작은 사각형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아마 이게 500g이죠. 이것과 그다지 무게가 다르지 않은 우라늄이 핵분열을 일으켰기 때문에 히로시마의 그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괴멸해버리고만 그런 맹렬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원자력 발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만 대체 그렇다면 핵발전, 원자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우라늄이 이 핵분열을 하느냐 보면 이만큼입니다.
오늘날은 100만 킬로와트라는 원자력 발전소가 표준이 되었습니다만 표준적인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 1기를 1년 동안 가동시키려고 생각한다면 1톤의 우라늄을 핵분열시켜야 합니다. 맹렬한 양의 우라늄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에 있는 우라늄은 그만큼 풍요로운 자원이 아닙니다. 하나의 핵발전소에서 핵발전소를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대량의 우라늄이 필요한 지구상의 우라늄이 금방 사라질 정도의 양인 것을 양이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화석 연료가 언제든 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드디어 원자력이라고 나도 이렇게 기대했었고 일본에서 전 세계에서 분명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거짓이었습니다. 잘못이었습니다. 원자력 자원인 연료인 에너지원이 換算しても 우라늄은 에너지원으로 환산해도 석유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석탄에 비하면 몇십 분의 1밖에 없는 정말로 빈약한 자원으로 그러한 것에 인생의 미래의 에너지를 건다는 것 그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또 하나 중요한 이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800g 우라늄이 핵분열했다는 것은 800g의 핵분열 생성물, 방사성 물질, 이른바 죽음의 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1톤의 우라늄을 핵분열시킨다는 것은 1톤의 핵분열 생성물, 죽음의 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히로시마 원폭이 만든 죽음의 재해의 1000발 원폭의 1000개 분의 죽음의 재해를 하나의 발전소가 원자로 안에서 그 죽음의 재해를 떠안게 되는 원자로인 것입니다. 방대합니다. 너무나 방대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것이지요. 핵발전소는 기계입니다. 기계는 가끔 사고를 일으켜요. 핵발전소를 움직이는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때로는 잘못도 해요. 잘못을 일으키지 않는 인간은 없지요. 그렇다면 아무리 사고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바란다고 해도 소망해도 언젠가 큰 사고가 일어나 버릴지도 모르는 그것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원자력을 추진하려는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파국적인 사고는 예상 불가능,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무시하는 것으로 대책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그것을 맨 처음 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또 뭘 했냐면 발전소와 핵연료 시설은 도시에는 세우지 않기로 두 번째의 대책으로서 취한 것입니다. 지금 일본 지도 위에 빨간 동그란 표시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 핵발전소가 세워져 버린 곳을 명시적으로 동그라미로 좀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국 분도 아시겠지만 좀 더 찍어볼까요? 여기가 도쿄, 오사카, 나고야, 일본의 거대 도시에는 이런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곳에는 딱 피해가지고 이른바 사람들이 적게 사는 재정적으로 곤궁한 지역을 선택해서 핵발전소를 많이 만들었어. 길고 긴 송전선으로 도쿄, 오사카, 나고야로 전기를 보내기로
しまいました.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 생각해봐도 핵발전소 따위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사람들이 전기를 필요하다면 핵발전소를 도시에 세우면 되는 거고 자기들이 위험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한 사람 곳에 떠밀어버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핵발전소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일본은 핵발전소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드디어 사고가 나버렸습니다.